안녕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세 번만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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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포천가평 차세대 청년위원회 지회장 젊은 청년 정영석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극심한 불평등과 기득권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정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청년들의 현실과 미래는 참 불안합니다. 미래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며 심지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이나 용기를 내는 것조차 응원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우리 청년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은 물론이고 주택과 결혼마저 포기해야만 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 속에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증가, 국가부채 상승, 실업률 증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지, 특히 역대 최대의 집값 상승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고스란히 저와 같은 청년, 국민의 고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을 실패했으면 반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2년 넘게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맞서 최전선에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위로진 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마스크 수급 부족, 조기 백신 확보 실패,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를 외면하고 일반적인 백신 패스 적용으로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혼신만을 요구하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이 나라는 국민에게 바라기만 할 뿐 국가적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일동 면민 여러분, 저희 젊은 세대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야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이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3월 9일날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내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성렬이 형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하면 윤석열, 포천 발전하면 윤석열, 좋아하면 빠르게 가라고 외쳐주세요. 대통령은 포천 발전 좋아. 감사합니다.